아, 배고프다. 어머, 아. 남자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어, 오늘, 어, 오늘. 어, 우리 사모님 컨셉이 맞는데요? 안녕하세요. 아, 요란해, 요란해. 이네즈 요란해. 어, 게스트 여기 있다. 맞죠? 너 화장실이야. 뭐, 뭔데? 게스트 여기 있다. 제시! 오, 경주! 좀 아, 좀 이. 좋아. 경주가. 우리 요즘 그 급격하게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또 애틋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. 우리 마음 통했어. 근데 왜 너희들은 꼭 왜 내 눈앞에서 하니? 아니,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도 되고 네가 이리로 가는데 왜 꼭 내 눈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꼭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. 오빠 여기 있으신 거예요. 그런 거지? 네. 그래. 그런 거예요. 전소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. 그러니까요. 네. 아, 벼르고 있습니다, 전소민. 내가 마음 눈물 흘릴 것 같아. 아니, 다음 주랑 4월 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픽스 나온 대로. 어, 잘 됐네. 잘 됐다. 얼른 나와라. 기반.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, 소민. 맞아. 아, 축하 문자 다 했어요? 그럼요. 아, 안 하면, 특히 매주는 안 하면. 저는 전화도 했어요, 전화도. 얘는 막 전화해. 들어가십시오, 언니! 나도 모르게 전화해. 언니, 들어가십시오, 언니! 와, 나 깜짝 놀랐어. 왜? 너무 무서운 게 전화를 안 받으면 언니가 너 전화 안 받냐? 라고 다시 같은 거 왔어. 왜? 어,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었어. 나도 생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혼났어요. 왜? 한 번은 못 웃기냐고 자기가 통화하는데. 야, 진짜 한 번은 못 웃기냐? 그러고 끊더라고. 근데 우리 엄마가 상혁 오빠 너무 좋아요. 오. 상혁이가 약간 여기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상이에요. 그렇지. 진짜? 따님보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이에요. 따님보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얼굴이에요. 나는 왜 좋아하지? 이상하다. 잠깐만. 그 나는 왜 내가 왜 좋아하지? 난 딸이 없는데. 아, 재밌네.